아버지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자녀들이 전부 다 상속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퇴직연금이 남아있던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그럼 이걸로라도 내가 다른 재산은 없으니까 내 채권을 좀 회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연금이라는 제도는 이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퇴직연금이 유족연금으로 바꿔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또 여전히 연금의 성격은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래전군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해서 그럼 부의금은 어떻게 될까요? 부의금은 채권자들이 권리를 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될까요? 아니면은 다른 재산으로 볼까요? 아, 이거 진짜. 네. 판단을 하기 전에 이미 여기 이렇게 가방 들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 불법 취식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그거는 자녀들의 손님들이 와가지고 돈도 내고 다 그런 거. 아니, 이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같은 맥락이다. 네. 못 건드릴 것 같은데. 압류 안 당할 것 같아요. 부의금은 유족에게 주는 위로금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주는 돈이 아니니까 상속 재산이 아닌 거예요. 아. 자, 노후를 위협하는 3대 리스크 두 번째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금 나왔습니다. 자, 연금이 반토막인데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왜 반토막? 하나, 둘, 셋. 황혼이요. 아, 황혼이 했을 경우에. 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나이 먹어보니까 남편이 참 쓸만해요. 아, 그래요? 꼭 같이 있어야지 돼. 제 주변에는 이렇게 성격 차이 때문에 잘 사시다가 아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러면서 황혼 이혼하신 분도 있고 나이가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나셔서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간병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혼하신 분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다 어려워요. 평생 살았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렇게 하면 좀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또 저같이 못 간 사람은 또 그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아, 뭐라고요? 시장이 풀리니까요, 사람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황혼이혼이 노후 리스크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황혼이혼이면 결혼을 이제 20년 정도 지나면 황혼이혼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 재산 분할 비율이 반반이